네, 오늘 종교적 질문 16번째로 나갑니다. 이 질문은 여기다 써놨어요. 자, 신앙이 없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기호는 그러면 뭐냐? 말하자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악인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호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는 나중에 하고요. 신앙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원리가 있고요. 질서, 순리대로 돌아가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말하자면 열심히 노력하면 또 열심히 그 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고 또 전문가들도 불신자라도 성공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걸 배우죠. 근데 일반 은총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래서 자연 법칙과 그런 순리대로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열심히 하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믿는다고, 뭐, 차 운전을 험하게 한다. 그럼 당연히 사고 나요. 불신자라도 얌전하게 운전 잘하면 사고 없이도 잘 가게 돼 있고, 그런 순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악인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요게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은혜 받았던 성경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지금 그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도서 2장 21절하고 28절에 26절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불신자들이 볼때 놀라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불신자들이 왜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도 하냐.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지혜와 지식과 실학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실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걸 주시고, 죄인에게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노고를 주시는데, 그 노고가 저로 모아 쌓게 해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요. 왜 말하자면, 사실 지금 그 불신자들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하는 일에 올인하도록 몰두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는요. 세상 일에 성공하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와 모든 발전을 이룬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주게 한다고.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할때 차가 필요한데
언제 신앙인이 차를 만들어서 그 차를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신자들 통해서 차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는 값싼 돈을 주고 타게 만들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게 목적인데,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돌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언제 신자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신자들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또 세상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하게 하도록 하게 했고, 그 모든 혜택은 사실은 신자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부신자들이 들으면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는 그 범사의 기한, 때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그 교훈은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있고 해답이 있다. 사실은 교훈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그 질문 한 사람도, 부신자들이 이 질문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뭐냐면 이 부귀와 안락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서도 뭐 언제까지 행복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질문 속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요거를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9장 12절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했을 때 성경 본문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제가 그 전도서 9장 12절을 잡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잡을까 하다가 그냥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저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사람을 한 번 죽게 되고 구원 심판이 있다. 이만큼 큰 교훈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이 땅에 사는 기회를 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나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령이 재앙에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그래요. 여기는 불신자, 신자든 누구든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임한다고, 때를 알지 못해서 그 문제가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가 있죠. 그 근본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이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그리고 악인, 물론 부신자들이 이 질문한 사람들은 죄, 악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에 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죄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 보세요. 착하게 열심히 살아.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단은 문제를 갖다 주고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법 없이 사는데 문제 발생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호련이 재앙이 거기 임하면 걸리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떤 삶이냐? 어둠이에요. 뭐 어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설명해 줄 것들이 있죠. 맞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건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아, 귀신 들렸구나. 그리고 굉장히 악한 사람들,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극하게 악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쉬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드러난 문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죠. 부신자들은.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자, 이 영적 문제는 결국 보이지 않게 뭐냐면 정신 문제로 감춰져 있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 같은 건 본인은 알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봐서 모를 수도 있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사람들이
괜히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증,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굉장히 말하자면 시달리죠. 이 속에서 지금 답 없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육신문제예요. 자, 육신문제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면 변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랬어요.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총털어서 뭐냐 신경성 이렇게 붙여요. 그건 이제 변명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시름시름 아파요. 근데 변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아픈 이제 시달리는 질병들이 있죠. 그리고 불치병 같은 것도 있고요. 변명은 나왔지만 고칠 수 없는 병들.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육신 문제는 계속 사람이 가난해요. 그리고 어떤 사고를 자꾸 문제가 계속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육신 문제죠. 그런 문제 가지고 고통받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를 계속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것마다 실패하는 그런 문제 있어요. 또는 중독. 이 중독도 무슨 중독이냐? 술 중독, 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다 육신 문제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이 중독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죽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문제예요, 이게. 또 육신 문제로 이혼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실패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대 문제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후대 문제는 지금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답을 못 얻고요. 정신적인 답을 못 얻고 육신적인 답을 못 얻으면요. 3, 4대로 이어가요.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절대 아니에요. 그 후손은 절대 잘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유전적인 문제. 가문에 흘러오는 유전적인 문제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뭐 질병도 유전적인 거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영적 유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도 그 정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그 문제 중에 문제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에 지금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다, 또 성공하고 평안하고 뭐 행복하다 할지라도 언제 이런 문제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반드시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잘 됐어. 너무 행복해. 그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온다면 그건 또 불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미래도 없고 보장도 없는 것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 문제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복음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상한다.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뭐냐면 답이 너무 간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가지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는 많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출애굽하라고 했을 때 희생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뭘로 보여줬냐면요. 문설주의 문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일어난 그 역사.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책이다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라는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답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들이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있죠. 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래. 그 다음에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쉬지 말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또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올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그 얘기를 해요. 후일에 내 자손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증거와 또 규례와 법도 말씀,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내가 이걸 왜 쓰냐면요. 말씀도 증거도 규례도 법도도 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크고 두렵고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서에게도 저기 지난주인가 요번주에 했죠. 계시록에 보면요. 딱 한 가지예요. 계시록에도. 내가 무슨 얘기했죠? 출애굽기 얘기했죠. 피 얘기.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데 무슨 얘기했냐 계시록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항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내가 처음에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뜨거웠었다. 당신처럼. 그건 뭐예요? 지금 자기는 죽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사실 그게 틀렸다는 걸 알죠. 나무는요. 뿌리 내리면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다 말다 자라다 말다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래요. 한번 뿌리 내리면 계속 자라게 돼 있지 자라다 말다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속았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 전체의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항상 하죠. 왜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는 얘기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사역을 하실 그거에 대해서 강조한 거죠. 자, 이것만이 우리의 신분이 보장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축복을 주세요. 성경 66권 다 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찾아라 하면은 우리는 맨날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요 구원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인도의 축복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결탄고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정말이라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해방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벗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권능도 주어졌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식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랬어요. 한눈 팔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유치하고 수준 낮은 그런 얘기들로 이 땅을 산다는, 사는 신자들은 정말 불행한 거죠. 우리는 하늘의 수준을 갖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도를 받는다면 축복과 함께 응답도 받게 돼 있어요. 성령 인도 못 받는데 내가 응답받는다. 그건 지금 착각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시민권으로 자로 만들게 해야 되죠. 그리고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속해야 돼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 가지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뭘까요? 불신자들도 문제가 오죠.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라는 그 문제 사인이에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만나는 기회. 두 번째, 죄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도 문제가 오죠. 신자들의 문제는 뭘까요? 인생 목적, 방향을 놓쳤을 때 그 인생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인생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신앙생활도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그 문제는 계속 신자들이 방향도 없고 우선순위 놓치잖아요. 그러면 속는 문제예요. 자, 전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죠. 전도자에게 문제는 뭘까요? 진짜 내가 전도자라면요, 모든 문제는요, 세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문제가 있고요.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전도자에게.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문제 없다가 답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불신자, 신자가 같이 어우러져 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가라지가 막 자란 거 보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된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저게 가라지가 많이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밤에 그 사단이 와서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냥 놔두라. 왜냐면 알곡이 빠져나갈까봐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결국 이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신자, 부신자, 악인과 의인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살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그 안 믿는 사람을 갖다 심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줬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결국 심판은 결국 뭐냐? 알곡과 쭉정이는 나눠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가 어우러 살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보세요. 불신자가 계속 멸망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신자는 계속 복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도 따라오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믿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덕을 보고 복을 받으려고 좋은 일만 생기려고 따라오는 가짜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춰두셨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알곡으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그런 결과 때까지 하나님은 어우러져 살도록 그냥 놔두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1단계로는 악인과 의인이 그 일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시적인 것으로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도 세상이 불행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하게 진짜 이 세상 문제가 뭐고 해답이 뭔지 알려주는 것이 이게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죠. 자, 조금만 1분만 더, 한 3분만 더 할게요. 자,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성경 전체로다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알아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와 아닌 자를 구분하고 낯선 사람한테 안 가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악인이다, 의인이다, 성공이다, 뭐 부귀를 누린다, 아닙니다. 그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아는 거예요. 왜? 보세요. 왜 내가 그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영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왜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두 줄기가 살고 있어요. 악인, 의인, 아니면 그냥 어중한 사람 있다. 중간색은 없어요. 언약 잡았냐, 놓쳤냐. 이 두 줄기예요. 그래서 언약 놓친 자가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똑똑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성경은 유대인들의 얘기인데 왜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대인 맞아요. 근데 뭘 보게 하냐면요, 이거는 뭐냐, 신자도 실패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의 승리를. 자, 일곱 번째, 성경의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결국 끝이 있다는 거죠. 맞으면 결국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사도행전에 기록해놨어요. 요거를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거의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만 성경 지식 또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금 한 여덟 가지를 말할 수 없다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단계 교훈으로는 문제와 해답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더 나가서 또 얘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슈 여덟 가지를 우리가 말을 해서 예비된 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래야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